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자연주의 정신의학 닥터토마토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호명반응과 관련된 주제예요. 호명반응.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해놨어요. 호명반응이 없는 이유 세 가지. 뭐 이유가 세 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명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정리도 해요. 이 부제를 이렇게 냈어요. 자폐 아스퍼거 호명반응 없는 세 가지 이유와 치료법. 이게 이제 흔히들 호명반응이 없는 게 자폐증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기능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좀 나이를 좀 먹어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측면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좀 광의의 호명반응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오늘 시작하는데 눈맞춤과 호명반응의 관계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눈맞춤과 호명반응은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기초기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눈맞춤과 호명반응이 안 되면 질 높은 상호작용을 못 이룬다. 요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눈맞춤을 하고 호명반응을 해야 이게 상호작용을 갖다 할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눈맞춤과 안정적인 호명반응이 출현하는 것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사회성 발달 치료에서 필수적인 코스예요. 두 가지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눈맞춤과 호명반응 두 개를 이렇게 짝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게, 눈맞춤은 잘 되는데 호명반응이 잘안 돼요.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갖다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러면서 그게 치료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든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 눈맞춤하고 이 호명반응은 이게 질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눈맞춤이 의료하고 호명반응에 비해서 이거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걸 갖다 제가 부등호 표시를 갖다 되게 여러 개 해놨는데, 이게 눈맞춤은 본능적 반응이고 호명반응은 학습된 선택적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눈맞춤은, 이게 물론 이게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사실 시각 반응이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는 이제 시각적인 반응은 나중에 형성이 되는데, 인간의 브레인에서는 이 시각적인 처리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한70% 정도가 시각적인 처리 정보하고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눈맞춤을 하는 거는 그게 나중에 이제 형성이 되지만 본능적인 반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이 섞여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을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람을 먼저 선택적으로 보게 되는 그 정보 처리 능력을 갖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 사회성 발달의 형성에서 아주 본능적인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는 형성이 안돼 있으면 뭔가 이 브레인 자체의 작동 메커니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경 발달에 장애가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 근데 호명 반응은 이건 좀 달라요. 학습된 선택적 반응이라고 해요. 이게 그 눈맞춤이 전제돼야 호명 반응이 형성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호명 반응이라는 거는 불렀을 때 청각 반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각에 반응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거든. 호명 반응의 목적이라는 거는, 소리, 어이, 어이, 누구야, 근데 어이, 이런 것만 호명 반응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제 생각하는 일반 의사소통을 위한 호명 반응은 누군가를 이름을 불렀을 때, 호명 불렀을 때그 사람이 주의 집중을 유시해서 나를 바라본다. 눈맞춤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질 높은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눈맞춤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호명반응의 하는 목적이 눈맞춤을 안정적이고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게 호명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맞춤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 청각 유도 반응이 호명반응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날 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눈맞춤 유지 강화 유도를 갖다 하기 위한 촉각 유도 반응도 유사한 목적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한참 얘기할 때 애가 시선이 흐트러질 때 툭툭 치면서 누구야 누구야 그러잖아. 이 촉각도 결국은 날 바라봐 해서 주의 환기를 시켜서 나를 갖다 눈맞춤을 유지 강화시켜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맞춤이 본능적인 건 눈맞춤이야. 본능적인 건 눈맞춤이고
호명 반응이든 촉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이든 눈맞춤을 유지 강화시켜서 위한 어떤 그 유도 반응이에요. 유도 반응.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동급의 반응이 아니에요. 눈맞춤이 아주 근원적인 거고, 눈맞춤이 된 상태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호명 반응이 형성되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라고. 어떻게 호명 반응이 그래서 형성이 되냐면, 눈맞춤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양한 동작 모방이 결합이 돼야 돼요. 동작 모방이 결합이 되면서 호명 반응이 출현하게 됩니다. 결국 호명 반응이 출현한다는 거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실현할 의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호명 반응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야? 내 이름이 문진, 제 이름이 문진인데, 문자 그럴 때, 네? 이걸 이렇게 본단 말이야. 볼 때는 뭐냐? 내가 너하고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호명 반응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호명 반응이 되거든요. 언어가 완벽하게 출현하기 이전에도.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야 호명 반응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할 의도의 표현으로 호명 반응을 하는 거든. 네? 그러니까 이 눈맞춤과 동작 모방이 결합된 상태 속에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할 의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호명 반응이 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눈맞춤과 호명 반응을 동급에 놓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글이나 강의나 유튜브에서도 눈맞춤과 호명 반응, 눈맞춤과 호명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눈맞춤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아주 생물학적이고 신경학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별다른 훈련 없이도 훈련으로 형성된 눈맞춤 말고 제가 눈맞춤이 잘안 되는 이유가 연관된 강의를 한번 보세요. 그건 자동 출시까지 가려면 그거는 굉장히 신경학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먼저 호명 반응 고민할 때 눈맞춤과 호명 반응을 같이 결합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평가할 때도 이게 눈맞춤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호명 반응은 상대적으로 좀덜 들어가요. 중요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어쨌든 눈맞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눈맞춤이 전제된 반응이 호명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의견되는 출현이 눈맞춤 출현한 다음에 호명 반응이 등장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호명 반응이 그 출현하는 과정을 갖다가 본다면 대략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생아 때 이제 그 청각 발달하면서 호명 반응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1차 호명 반응이 출현하는 게 생후 한 6개월쯤 출현해요. 이게 뭐냐면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달적인 아동 발달학 측에는. 그러니까 아이가 누구야 그러면 있잖아요. 애가 이렇게 쳐다는 보는 거죠.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서 가까이서 누구야 그러고 보면 애가 쳐다보면서 빙긋 웃는다든지 애가 엄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태세를 갖춰주는 거예요. 2차 호명 반응은 뭐냐면 출현하는 게 돌쭘인데 12개월경에 이름을 부르면 오는 거예요. 누구야, 이리 와. 누구야, 이리 와. 이랬을 때 툭툭툭 나오는 거죠. 이리 와라는 얘기 안 해도 누구야, 그러면 그 의미 자체가 오라는 의미까지 담긴 거거든. 나하고 뭔가 얘기를 해보자, 나하고 뭔가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2차 호명 반응의 출현은 실은 돌 정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차 호명 반응이라는 거는 보이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도 이거 1차 호명 반응이나 2차 호명 반응은 다 이게 실제 그 시각 적인 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고 부른다든지 약간 떨어져서라도 시각적으로 본 상태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3차 호명 반응은 이게 보이지 않는데도 청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서 누구야? 누구야? 그러고 부르면 네 그러고 응? 청각만으로도 시각화해서 정보해서 자기의 동작을 갖다 연속적으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돌도 훨씬 더 넘어야 돼요. 잘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아주 사회적인 규범, 즉 사람이 부를 때 대답을 해줘야 상호작용이 되고 자신한테 사회적인 그 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정착이 돼야 형성이 됩니다. 나이 좀 먹어야 형성이 돼요. 사회성 발달이 좀 이루어져야 형성되죠. 자, 1차 호명 반응이 출현하는 과정 보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애가 반응을 보일 때전 단계가 발달 과정을 한번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애가 생후 한 2개월쯤 되면 눈맞춤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3개월 되면 사회적 미소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보고 방긋방긋 웃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그 다음 단계면 4개월 되면서 엄마의 얼굴을 알아봐요. 엄마를 보면 더 반구 듣는 거지. 딴 사람보다 엄마를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애정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신체 놀이에 대한 즐거운 반응을 갖다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애가 엄마가 이렇게 막 그 애가 간지럽히면서 까꿍그려준다든지 간지럽혀준다든지 깨르륵 해요. 애가 엄마 안고 둥가둥가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깨르륵 깨르륵 거리면서 좋아하죠. 즉 엄마가 해주는 신체 놀이, 엄마가 해주는 촉각 반응에 대해서 아이가 즐겁고 긍정적인 반응을 갖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초보적인 상호작용이 될 이때쯤에 아이가 이때쯤에야 호명 반응이 만들어져요. 호명 반응이. 이름을 부르면 그때쯤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 기대를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엄마 누구야? 그랬을 때 아, 엄마가 나를 또 즐겁게 해주려나 보다. 엄마가 뭔가 나한테 먹을 걸 주려나 보다.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려나 보다 하는 기대 섞인 눈빛을 하게 돼요. 이게 1차 호명 반응의 출현이에요.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눈 맞춤이 전제된 상태 속에서 엄마가 즐겁게 액팅을 갖다 해주고 즐거운 반응 계속 유도한 게 누적돼서 호명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2차 호명 반응까지 가려면요, 이거는 이런 거죠. 단순 기대가 넘어서 이름을 바르면 온다라는 건 이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자는 의미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누적된 상호작용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12개월 전 단계 볼까요?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양팔을 들어올리면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애가 엉엉엉엉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짝짝꿍 까꿍놀이에 관심 있게 하죠. 애가 짝짝꿍도 같이 하고 엄마가 짝짝꿍 하면 애가 같이 따라하면서 짝짝꿍하고 서로 주고받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때 되면 이미 언어가 출현하기 시작해요. 초보적으로 밥 달라고 할 때 맘맘맘맘 하면서 초보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 맘맘맘맘 맘맘맘 이 정도의 단어를 갖다가 말할 수 있을 때 이때 아이는 언어를 갖다 초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엄마하고 동작과 언어가 결합된 상호작용을 놀이를 하는 거지. 앞단계가 단순한 촉각이나 신체 놀이에 대한 반응에서 호명 반응이 형성된다면 이거는 의사소통까지 가는 거예요. 동작과 언어가 결합된 상호작용이 누적이 되면서 즐거운 경험이 됐을 때 이때 불러서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호명 반응의 출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차 호명 반응은 이거 아까 말했듯이 아이가 이제 이름만 불러도 아이가 자기가 대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다음 프로세스로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할 때예요. 이건 사회적인 이해가 따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1단계 호명 반응의 출현이 없는 경우 이거는 이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느끼는 건 애가 호명 반응을 안 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할 때가 이게 주로 자폐 중증이나 발달장애 어렸을 때 초기인데 이 아이가 주로 부모들 형성은 애가 호명 반응이 안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이때 단계예요. 이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눈 맞춤이 미형성돼 있으면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눈 맞춤이 안 되면 호명 반응 없어요. 간혹 눈 맞춤이 없는데 호명 반응도 있다라는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훈련된 호명 반응이에요. 기계적인 반응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영혼이 안 실린 호명 반응이에요. 이런 거는 AB에서나 만들어지지 자연스러운 로직대로 합법식적으로 발달할 때 만들어지지 않아요. 청각처리장애의 미해결. 이것도 소리를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불렀을 때 그 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호명 반응은 또 안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중증자폐증이나 자폐증이 퇴행한 초기에 많아요. 이거는 청각처리의 집중과 선택장애가 있는 거죠. 즉 여러 소리가 섞여서 들리고 있는 속에서 사람의 소리만 선별적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죠. 자, 특정 소리의 민감성과 공포감, 과둔성, 무반응이 혼재됐을 때 뭐 어떤 소리든 청소기 소리에 무서워하는 애들, 드라이기 소리에 무서워하는 애들, 예? 어떤 소리 문 삐걱하는 소리만 나면 뭐 공포감을 느끼는 소리들, 아니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 청각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명 의미 있는 호명 반응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자기 아이의 목소리 이런 톤이 매우 높거나 지나치게 저음인 아이도 결국 청각 처리에 실패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청각 처리에 집중과 선택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명 반응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청각 처리 장애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신체 놀이와 소리를 결합한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러니까 이게 애가 이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돌아가고 눈 맞춤도 돼요. 두 가지 다 됐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호응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신체 놀이하고 소리를 갖다 결합한 놀이, 상호작용 놀이가 자체가 자극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이 청각처리장애 해결은 이건 나중에 뭐 어떤 청지각 문제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단계 호명 반응이 출현이 없는 이유는 요 가지 과정이에요. 자기가 아이가 어떤 거에 문제가 걸려 있는지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2단계 호명 반응이 출현이 없는 것. 즉, 누구야를 불렀을 때 아이가 적극적인 행동과 대시로 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사회성 발달 경험 자극이 부족한 것. 앞에 1단계 어찌 보면 연장일 수 있어요. 소리, 이따의 호명 반응이 출현이 없을 때는 1단계가 있는 다음에 2단계가 없을 때는 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호명 반응이 있다 없다 해요. 있다 없다 해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요. 이럴 때는 이게 뭐냐면 2차 호명, 2단계 호명 반응이 출현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 두 가지 이유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회성 발달의 경험 자극이 아직도 부족하다. 소리에 적극적인 행동적 반응을 갖다가 행동적인 반응을 한다. 아 이게 무슨 아이가 소리와 동작, 언어, 행동 모방이 결합된 적극적인 놀이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소리에 대해서 자꾸 적극적인 그 반응이 유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놀이를 갖다가 엄마가 아이하고 그 자꾸 그 호명을 유지될 수 있도록 신체하고 소리 놀이, 신체 놀이와 소리 놀이가 결합된 반응을 갖다 계속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시각적 몰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2단계의 호명 반응은 이게 주로 이제 호명 반응이 있다, 없다.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다. 이제 이렇게 간단히 나타나는 아이들인데, 이걸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이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떤 거에 몰입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되면 호명 반응을 안 하고, 어떤 자기가 몰입이 좀 덜했을 때는 호명 반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자기가 어떤 몰입이 돼 있을 때는 호명 반응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이 감각을 처리하는 패턴 자체가 그래요. 이게 강한 시각적 자극을 상태에서는 청각적 결합을 방해한다. 이게 그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인간이. 인간이 이게 시각적 오버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뭐에 몰입해서 있으면 청각은 정보라기보다 그 시각적 오버를 갖다 해석하는 도구 정도로밖에 결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강한 시각적인 몰입을 하고 있을 때는 일반 정상적인 인간도 호명이 이루어졌을 때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름을 불러도 대답 못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하다고. 예? 시각적으로 강하게 몰입해 들어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때 어지간한 청각적 반응을 해갖고는 지금 이 반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네요. 메리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뭔가 의사전달을 할 때 내용 구성을 보면 말의 내용과 청각과 시각의 비율을 보면 7% 대 3.8% 55%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보가 전달될 때 되면 그 말의 내용이 갖는 의미는 7%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시각적인 상태가 55%에 해당하고 38%가 청각 정보로 그러니까 소리 청각 정보라는 건 소리의 톤, 리듬, 뭐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감정적인 정보들이죠. 그리고 실제 말이 갖고 있는 정보 체계는 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소리, 목소리 톤이나 리듬 가지고 이미 정보 전달이 다 돼버린다는 거라고. 이렇게 실은 그 시각적인 정보가 우선한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게다가 인간이 고도한 정보라고 되면 청각작용도 시각화 과정을 거쳐서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뜩이나 인간은 시각 정보를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각 그 호명 반응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이 시각적으로 강하게 몰입된 순간에 이 다른 감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계를 해나가는 이걸 부족한 거예요. 연계를 갖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연계가 가능하도록 부모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호명 반응을 하는 게그 습관화돼야 돼요. 이 아이들 갖다 길러주려면 일단은 즐거운 호명과 즐거운 표정, 즐거운 보상을 결합시켜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가 호명에 대답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다라는 게 반복이 돼야 되고, 즐거운 보상이 있다. 보상은 꼭 뭘, AB에서 말하는 먹을 건 아니라도 돼요. 물론 사회적 보상도 얘기하지만, AB에서. 어쨌든, 아이가 껴안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즐겁게 부를 때 대답을 하면 즐거운 일이 생겨. 이게 공식적인 기록으로, 경험으로, 기억으로 남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게 반복됐을 때, 아이는 강한 시각적인 몰입 상태에서도 엄마가 오는 목소리 톤과 리듬이 됐을 때 그걸 포기를 하고 호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어쨌든 2단계 호명은 이런 거네요. 소리에 대한 적극적 행동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놀래? 엄마하고 행동할래? 네? 누구야? 이렇게, 네, 엄마! 이럴 때 되면 아이가 엄마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겠다. 엄마가 무엇인가 줄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적극적 행동에 대한 기약으로 이 호명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이 즐거운 경험과 즐거운 보상, 즐거운 호명이 결합돼서 이 상호작용이 증가, 그 누적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호작용이 누적이 돼야 호명 반응이 안정화돼요. 안정화돼요.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명 반응이 어느 순간 뿅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히스토리 있게 좀 누적이 돼야 돼요. 3단계 호명 반응이 약한 이유는 이건 이거 뭐냐면 주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이가 이건 부모들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쌩 깐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습된 말로 아이가 분명히 듣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 분명히 듣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 이런 거예요. 이게 주로 이제 청각만으로도 호명과 행동이 가능한 단계인데, 이제 멀리서 이런 거죠. 누구야? 라고 부를 때,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응? 얘가, 네, 그러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응? 아니면 같이 얘기할 때, 누구야? 네 생각 어때? 누구야? 그랬을 때, 얘가 그 누구야라는 대답에 곧바로 대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갖다 연결해 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감각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각 몰입이나 상상 몰입. 지금 감각 전환이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생각이 꽂혀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꽂혀갖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생각이 꽂혀있을 때, 누구야, 뭐, 어쩌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이 생각을 전환해갖고 그 사람한테 대답을 갖다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 감각적인 그 처리에 몰입된 거에서 다른 감각으로의 감각 전환, 예? 아, 그리고 청각적인 전환. 이게 잘안 돼요. 이 감각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누구야? 그러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들었는데 대답은 안 하고 멀뚱멀뚱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멀뚱멀뚱하고 있고. 약간 바보 같은 표정 지면서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이런 게 감각 전환이 안 되는데 이게 주로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에서 많이 발생해요. 이거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가 분명히 듣고 있는데 저게 바보같이 대답을 안 한다. 오해하면 내 말을 씹는다, 쌩깐다, 막 이런 표현들도 부모들이 해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아동이 아스퍼거 애들이 감각을 갖다가 멀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처리 능력을 갖다 발달시키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호명이 아예 안 되는 아이인지, 1단계죠. 두 번째, 호명을 안 하는 아이인지, 하다 안 하는 아이가 2단계 호명이에요. 호명을 하고 싶어도 제때 못 하는 아이인지, 이 3단계 호명과 관계된 얘기예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해법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호명 반응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가 호명 반응이 안 된다면 어떠한 상태인지를 갖다가 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